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들이 나날이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겸손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247 칠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정말 많이 저한테 리퀘스트 주셨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Mrs. M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Tasty 뮤직비디오 보려고 해요. 자, 이거 2019년 5월 17일에 올라왔고 여기 설명을 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할게요. Tasty is the second single from The Vibe Magazine Compilation by Present Urban Asia Volume 2 라고 되어 있는데 Vibe Magazine? 내가 알고 있는 그 미국 힙합 매거진 그 바이브 얘기하는 건가? 이거 누가 좀 알려주세요. 진짜 그 바이브야? 진짜로? 그리고 이 곡은 약간 월드와이드를 겨냥한 뮤직비디오인 것 같다고 지금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곡은 영어 가사로 되어 있는 비디오인데 의외로 되게 Mrs. M 이 테이스티 이 곡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게 굉장히 그루비하고 벌스가 약간 좀 그루비한 게 올드스쿨 스타일로 또 진행이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 특히 제가 긴지인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분의 존재를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되게 멋있는 가수 겸 래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 비디오를 가볍게 봤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보는 건 처음이라서 보면서 제 생각을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rs. M의 Tasty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여기가 울란바토르인 거잖아요. 야경이 멋있어. 되게 영어 가사인데 억양이 되게 독특하다. 내가 그렇게 들리는 건가? 억양이 좀 독특해서 그 플로우를 들을 때 좀 뭐지?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야. 되게 벌스 내뱉는 게 진짜 여유 있다. 되게 내가 리치 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뱉는 느낌이 좀 마음에 들었어. 브루셀라고 되게 특이하다. 여기는 샹그리라 호텔이군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5성급 호텔 아닙니까? 스케일이 커. 왜 이렇게 랩이 세련됐지? 뭔가 이렇게 그루비하고 여유 있고 나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 사막 봐. 야, 몽골은 힙합 뮤직비디오 찍을 때 이 느낌이 나는구나. 진짜 사막에서 이렇게 무한 질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냥 자연에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딱 이거는 진짜 베스트 드라이빙 뮤직이다. 운전할 때 들으면은 되게 신날 것 같아. 연출 봐. 와. 야, 진짜 이 천혜 자연 사막이라는 공간이 와, 진짜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판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이런 연출이 나온다니까. 이거 시리 바이브가 아주 좋네.
좋은데? 와, 이거 완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내가 울란바토르에 산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이 곡을 들으면 나는 울란바토르가 생각날 것 같아. 그냥 울란바토르 스트리트 앤썸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숙련된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분의 매력이 있다면 굉장히 그루비하고 좀 여유있는 플로우들을 본인에게 굉장히 잘 맞게 뱉는 것 같아. 난 그게 더 멋있다고 봐. 그러니까 뭐 저도 맨날 타이탈 랩이나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아티스트들이 자신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잘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테이스트에서 그녀의 벌스는 그녀가 잘할 수 있는 걸 한 것 같아. 난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분의 캐릭터나 퍼포먼스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외국인으로서 느낌은 절제된 무드 속에서 뭔가 자신의 고급스러움, 세련됨을 약간 퍼포밍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나의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예전에도 긴진이랑 같이 한 뭐 ATM 같은 뮤직비디오를 보고 느낀 건데 약간 이분은 그런 바이브를 가졌어. 절제의 미학? 약간 퍼포먼스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그런 거잖아 사람이. 내가 막 온몸에 막 발렌시아가라고 텍스트 프린팅된 만약에 스웨트셔츠를 입고 나갔어. 근데 그런 것보다 발렌시아가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뒤에 태그를 보면 발렌시아가라고 쓰여있는 뭔가 약간 절제된 게 또 더 멋있을 때가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분의 퍼포밍을 본 것 같아. 멋있는데요. 진짜 멋있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